오늘 컨텐츠는 어떤 느낌으로 준비를 했냐면 제가 슬쩍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도 좀만 딱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정재열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진단평가, 문제점을 딱 아직 찾아보고.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가 문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너는 없어. 일단 문제는 아 이게 이따가 쓸 거야. 아직은 아니야. 시범 조교면 시범 조교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야. 손바닥 대. 아 왜? 손바닥 대 일단. 아 조교모자도 안 썼잖아 아직. 아 한대 맞고 시작하는 거 원래. 아 싫어. 이렇게 때리는 거. 너는 여자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어떤 스타일? 모르는 척 하면서 다 알아. 아 약간 나는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척하는 순진한 이미지를 빡 주면서 알고 보면 근데 뭐 개 나쁜 놈이야? 그거를 이용해 먹어. 오. 그 이미지를. 손바닥대. 여자한테 이용당할. 아! 여자한테 이용당하기 아주 딱 좋은 인간이에요 이게. 진짜 1도 모르면서. 자,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너의 이상형은 뭐야? 저는 약간 이것도 맞아야 돼요? 폭력 방송이야? 쓸데없는 소리 한 번씩 때리는 거야. 착한. 네. 아, 저는 연예인으로 치자면은 박소담님 있잖아요. 박소담님? 역질문 가야 한다. 아, 예. 이상형이 보세요. 이상형? 예. 나 마음 착하고. 마음 때려볼라. 아, 이 마음, 이 마음. 아 미드. 아, 이 마음. 아 일관성 있네. 아 착한 여자. 자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야? 나쁜 남자. 나쁜 남자인데 어떤 남자? 어떤 느낌인데? 약간. 아 오다 좋았다. 아 이런 느낌? 아 오다 느낌? 오다 좋았다고 아, 던지는 느낌? 아 이런 느낌? 아. 그러면 여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너만의 매력이 뭐야? 나? 그걸 나도 아직 모르겠어. 아, 이 수많은 여성분들이 왜 나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나도 아직 모르겠어. 그것은 그건 아직 몰라? 어. 자 되세요. 아 왜? 여러분들이 귀여워서라는 말씀 해주시니까 이게 지금 솔루션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소개팅 콘텐츠를 진행을 해볼게요. 잘하나 못하나를 제가 계속 보면서 계속 옆에서 코치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배보이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케찹이들이 아니고 진짜 일반 여자들이랑 소개팅을 컨텐츠로 할 거예요. 근데 혹시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나한테 막 채팅 걸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 부리는데? 협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어플을 저희 방송할 때 다운받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스와이프라는 어플. 네. 스와이프라는 어플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허술하냐고요? 이게 저희가 원래 허술해요. 뭐 언제는 뭐. 됐다. 이름 재열, 성별 남자, 나이 26세 딱 해놨고 자기소개를 해줘봐 너가. 자 맛깔나게 한번 소개해봐. 여성분들 딱 봤을 때 시크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자 안녕 물음표 키. 아 뭐해 진짜로 이 새끼. 아니 안 끝났어. 약간 나쁜 남자처럼 보여야지. 야 잘 부탁해 물결 이거 이 새끼 이제 너왜 아니 나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사람이 쾌활해 보인다니까. 대화를 하고 싶어도 사람이랑 이러면 안돼. 튀면 안돼. 튀어야 돼. 적당히 튀어야 돼. 일단 아니, 물음표 좀 빼. 아 저랑 스파게티 먹을래? 뭐 뭐야 이씨. 스파게티를 드려고 왜 처먹냐고. 아 괜찮지 않냐 근데? 아니야. 어 야 잠깐 심쿵 약간 좀 심쿵하는데?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꼬박 되세요. 제 생각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냥 이대로 가세요.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 밑에 여성분의 이름과 나이와 얼마나 멀리 사는지가 나와있어요. 근데 이분 이쁘신데? 아니야? 어? 22살 회원님으로부터 매칭 요청을 받았대 갑자기. 좋아하시는 영화가 뭐예요? 뭐 할래? 그래 이 50가지 그림자를 왜 감명 깊게 봐? 어때요? 안돼 아, 진짜 먹혀. 안돼 아 이게 좋아한다니까 여자들이 이런 거를. 아 씨. 느낌표! 아 이거 너무 귀여운 이미지잖아. 나는 근데 약간 나쁜 이미지 가려면 여기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아? 최근에 바빠서 영화를 많이 못 봤어요 키. 바로 나쁜 남자. 아 진짜로. 여자들 이런 거 요즘 바쁜 키 이래 그냥 차라리. 요즘 X는 영화 좋아하세요 이렇게. 님 영화 꿀팁 하나 알려줄게. 영화 보는 거 안 좋아하는 여자 있어? 다 좋아해. 무조건 좋다 그래. 공감대 만드는 거. 카카오톡 보다 바빠. 계속 와. 계속 와. 아이고 어플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포인트 좀 더 달라 그래. 뭐야? 또 왔어?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받았어 선물을? 여기서 야 또 왔어.
여기서 약간 아... 지금 또 왔어 여러분. 지금 위에 뜨는 게 또 온 거예요. 뭐야? 자 너도 너가 한번 센스 있는 저걸 한번 해봐. 요즘 날이 더운데 삼계탕을 드셨나요? 어 괜찮지 않아? 아니야 근데 삼계탕 너무 많이 갖고. 잠깐 이거 어때? 모하세 드래곤. 아, 뭐하세요? 이렇게. 와, 이 남자 미쳤다. 개그 센스. 와, 뭐하세 드래곤. 뭐하세 드래곤? 영화 보는 건 좋아하는데 저도 한동안 바빴네요. 그래, 잘 됐잖아 지금. 마지막으로 보신 영화가 뭐예요? 전 어벤져스. 얘는 너한테 관심 있는 거지. 앤트맨 봤냐고. 요즘 앤트맨 나왔잖아. 앤트맨 보셨어요? 앤트맨 보셨어요? 어 좋아 좋아 같이 볼래요? 아이씨 같이 볼래요. 아 근데 이게 먹힌다니까? 아니라고 은근히 심쿵한다니까? 아 되면 안 돼. 엔트맨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그래 뭐라 그래야 뭐라 그래야 같이 시간 되면 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못 봤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보는 걸로 넘어가야지. 벌써부터 그냥 직진 때리면 안 돼. 아 근데 먹힌다니까? 아니라고. 아 해볼게. 기회가 된다면 같이 보면 좋겠네요. 진심 존나 아저씨 같아. 어 고마워. 아 진짜 장난하다. 남자는 뭐야? 직진이야. 고 스트레이트야. 이게 맞나요 여러분? 어? 얘기한 지 30분도 안 돼서 이게 점점 키키. 저거 봐 이 새끼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는 거잖아. 왜 들이대냐고. 그니까 그럼 서울 지리도 잘 아시겠네요. 사무실이 중화역 쪽인데. 들어봐. 이제 연락 끊기나? 아, 바이바이 짜이지엔. 지리 뭐 지리 건네. 지리 뭐 지리 건네. 중화 얘기 나온 김에 중화 요리 좋아하세요? 이 새끼 미친놈이야 진짜. 터졌잖아. 아 됐다니까. 야 키키키키 하고 사라졌잖아. 중화 요리. 여러분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가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뭐 형식적인 것보다는 낫죠. 그럼요. 하하. 아, 저도 개 싫은 거야 넌 지금. 좀 싫어하는 건가? 어떤 아... 표정으로 내가 답장했는지 내가 딱 보여줄게. 이거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기동님 말 들었으면 이미 영화관 가 있을 텐데. 쉬는 날에 할 거 없으시면 마블 영화 보고 중화 요리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 되겠네 드래곤. 어떤 분이 정답 말씀해주셨다.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고 끝내라고. 자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여성분들이랑 그거 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이분 말고도 되게 매칭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정재열의 여자를 만들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아 방송 끝내는 거 아니에요. 방송 끝내는 거 아니에요.